이것이 산천어예요. 아니 이거... 스튜디오에 산천어가 산천어를 통째로 가져오셨는데 그 위에는 와. 뭐예요? 살얼음이 싹 온 거예요? 뭐예요? 저게 왜 그러냐면 산천어 네. 자체가 아주 차가운 냉수에서 자라니까 그냥 두면 온도는 올라가잖아요. 아. 얼음으로 싹 올리신 것 같습니다. 네. 산천어 이렇게 처음 봐요. 네. 청정한 지역에서 맑은 물 속에서 20도 이하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. 해서 네. 이 꼭대기 얼음 띄운 곳은 영상 1도나 2도 정도 돼야 육질이 단단해집니다. 오. 네. 오. 야, 그 산천어를 주로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, 화천에서는? 저희는 산천어를 한 20년 동안 먹어봤지만, 네. 구이, 네. 회, 매운 땅뿐이 몰랐었습니다. 오늘 최원석 셰프님께서 어떤 요리를 나타낼지 살짝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. 구이, 회, 매운탕이면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끼려면 사실은 식재료 그대로의 맛, 그러니까 회로 일단 먹고 네. 그다음에 구이 먹고, 구워도 먹고 매운탕 먹고 이게 코스로 쫙 가는 게 맞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양식 요리를 준비를 해봤지만 네. 이게 민물 생선은 약간 살이 되게 부드럽고 부스러지는데 네. 바다 생선의 질감이 있어서 네. 약간 뭐 소금간에서 반건조해서 연탄풀 같은 데 구워 먹으면 밥 반찬으로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회를 저 같은 경우는 초장 아직 애기 입맛이라고 하죠.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고추냉이 같은 거. 네. 일반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비린내가 있거나 맛이 너무 강한 경우들은 이제 좀 먹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초장을 좀 찍어 먹는데 제가 이 산천어회를 먹어봤더니 이게 네. 초장을 먹으면 회의 그 느낌을 못 받아요. 너무 이게 이 굉장히 억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데 네. 와사비, 그러니까 그 고추냉이에 간장을 딱 찍어 먹으니까 이게 고급 어종들이 그렇거든요. 네. 맛이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저는 이 고추냉이에 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어때요, 군수님? 화천에서는 어떻게 회 어떻게 드십니까? 뭐에 찍어 드십니까, 주로? 평범하게 그 특별한 걸 모르고 평범하게 그 고추냉이 탄 초장이나 고추냉이 탄 간장에 의해서 찍어서 상추쌈하고 마늘 넣고 그 싸 먹던지 그냥 회를 먹던지 그렇죠. 일반적인 방법뿐이 저희는 몰랐어요. 그런데 네. 오늘 이제 최현석 셰프가 네. 이 회를 이용해서 뭔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네, 앞서 얘기 들었던 게 카르파치오? 네, 카르파치오 네. 뒤지면 산천어의 맛을 한번 회로 그냥 한번 드셔보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손질해서 회를 떠드리겠습니다. 야, 바로 그냥. 네. 네. 그래요, 제가 저런, 양식 요리사긴 한데 네. 회를 또 곧잘 뜹니다. 야, 오.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많이 붉질 않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맞아요. 우리가 뭐 송어는 거의 빨간색이 그렇죠? 나가운데. 그러니까 우리가 네. 일반적으로 양식으로 먹는 송어들이 네. 그 이제 우리나라 토종 어종도 있지만 네. 그 무지개 송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, 네. 먹으면 굉장히 붉은색을 많이 띠거든요. 근데 좀 저렇게 색 굉장히 옅으면서 바다 생선 같은 느낌이 많이 네. 납니다. 아, 금방 또 회로 떠지네. 네. 이렇게 생방송 중에 네. 회 뜨기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러니까요. 아니 이렇게 저 요리를 생방송으로 해본 적 있으세요?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. 살짝 떨리긴 하는데 제가 요리를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. 멋있어요. 그래요. 이 강한 자신감 좋습니다. 네. 네. 제가 그러면 이거 다 되면 네. 가져다 드릴게요. 한번 회로 이 맛이 네.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야, 시작부터 회니까 오늘 게 뭐 이제 코스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, 지금. 네, 한번 고맙습니다. 네. 한번 회로 콕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오늘 해주실 요리가 카르파치오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이게 정확히 어떤 요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이태리식 회 요리. 이태리식 회 요리. 네, 뭐 고기를 얇게 점여서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이랑 뭐 드시기도 하고 네. 생선을 얇게 점여가지고 새콤하게 올리브오일하고 레몬즙으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. 에피타이저로 입맛 돋게 되게 좋은 요리죠. 레스토랑에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. 네,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많이 나오죠. 네. 오. 어때요, 맛이 좀? 입맛이 굉장히 부드럽다. 오. 그래요? 회로 먹으면? 굉장히 부드럽네, 이거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선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. 딱 얘는 이 산천은 산천만의 느낌이 있어요.